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대전 16도, 광주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 날씨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곳곳에 끼었던 안개가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늦은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와 충남 서해안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3일절인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3.1절인 내일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로 94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인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의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더 낮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강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대부분 중국 쪽으로 이동하겠지만 그 일부가 내일 오전에 서해안 지방에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늦은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와 충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3.1절인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